애플 크루아상 시부스트. 애플 크루아상 시부스트입니다. 아, 요거는 저희 크루아상 생지 중에 수입 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수입 생지. 자, 에어핏 이즈니 버터를 사용한 생지고요. 요거는 이미 발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요런 제품들을 RTB라고 표현을 합니다. 냉동 생지 RTB. 이제 냉동 시장, 냉동 생지가 많이 확대가 되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정도 용어는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RTB, RTP. 그래서 요거는 RTB라 해서 Ready to Bake, 구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발효까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요 이렇게 발효가 된 생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냉동실에서 꺼낸 다음에 실온에서 약 1시간 정도 해동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오븐에다 구워 주시면 되는데요. 오븐에 굽게 되면 이제 요와 같은 형태로 되겠죠, 제품이. 예, 요 제품을 구우면 예, 요런 형태로 구워집니다.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예,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또 이제 그 크루아상 시부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가운데 잘라지면요. 먼저 커스터드 크림, 바닐라 커스터드 크림을 약 한 30g 정도, 39g 정도 먼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짜주십니다. 30g 정도 안에다가 짜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카라멜라이즈드 애플, 예, 카라멜화 시킨 사과를 한 40g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. 40g 정도 꼭꼭 눌러서 카라멜화 시킨 사과 다이스를 한 4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시부스트 크림을 짜주시면 되는데요. 시부스트 크림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예. 그 일단은 크림까지 다 짜신다면 냉동시키셔서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한 번에 하실 적에 많이 해서 냉동시켜 놓으시고 그때그때 꺼내서 위에 슈가 설탕 뿌린 다음에 토치로 이렇게 카라멜을 시킨 다음에 예, 그 다음에 판매를 하시면 돼요. 자, 지금 크림이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시부스트 크림이라 해서 조금 상태가 안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위에 토핑해놓은 모습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그 시부스트 크림을 짜주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냉동시키시면 돼요. 냉동시켜놓고 그때그때 이제 쓰실 것만 꺼내서 윗면에다가 설탕 뿌리시고 윗면에다가 설탕 뿌리시고 토치로 이렇게 설탕을 카라멜화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. 시부스트는 원래 그 인두가 있어서 아주 뜨겁게 달군 인두를 설탕 위에 이렇게 설탕을 누르면서 원래 그 카라멜 시켜주는데요. 여기에는 인두로 누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토치로 이렇게 그을려서 설탕을 녹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카라멜화 시켜주면 애플 크루아상 시부스트가 되겠습니다. 이런 거는 뭐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쓰시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매장에 이렇게 제품을 내시는데 좀 빨리빨리 대처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